미국발 광우병 파동 속에서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즉각적인 검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검역 비율을 50%로 늘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과의 통상 마찰만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사용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에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수입 중단, 검역 중단 조치 전혀 하지 않고 미국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자료도 지금 오지도 않고. 제2의 촛불 사태 등을 우려한 여당 의원들도 수입 중단 조치가 어렵다면 검역 중단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고 검역 중단 혹은 수입 중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조치가 이제 검역 강화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우리 국민들의 이 염려하는 부분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서기용 장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얼마 전 수입용 검역 비율을 50%로 늘렸기 때문에 현재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5일간을 했는데 요만한 뭐 하자가 있다 했으면 100% 하는데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서 장관은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살코기만 먹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발병 유형이 다른 소에게는 옮기지 않는 비정형이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은정입니다.